너희들 똑바로 잘 들어라. 오늘부터 우리 조직을 둘째 형님이 직접 맡아주시기로 했다. 정말 무서운 분이니까 각별히 신경 쓸 수 있도록 해. 알겠나? 알겠습니다 형님.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. 형님 나오십니다. 나오셨습니까 형님? 네. 이거 오랜만에 나오니까 무지 긴장되는군. 진땀이다 나. 네 형님, 제가 그 땀 좀 닦아드리겠습니다. 고마워. 물손을 잘 짜서 닦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이런 코너인가? 네 형님. 이거 씁쓸하구만. 우리 조직 중에 가장 엘리트 상무 이사직을 맡고 있는 유상무 상무. 네 형님. 요즘 탤런트 이계인 씨하고 친하다면서. 네. 이계인 씨 요즘 뭐 하시나? 개인 택시 합니다. 이계인 개인 택시 하는구만. 네 형님. 근데 역시 탤런트 출신이라서 그런지 손님들에게 개인기도 보여주고 그런답니다. 이계인 개인 택시에서 개인기를 보여주는구만. 네 형님. 어떤 개인기를 보여주나? 노래를 불러주고 있습니다. 2PM의 어게인 앤 어게인입니다. 이계인 개인 택시에서 개인기로 어게인 어게인을 불러주는구만. 네 형님. 근데 얼마 전에 정말 이상하게 생긴 손님을 태웠답니다. 누가? 외계인입니다. 시작하면서 이계인 개인 택시에서 왜 원래 이런 코너인가? 네 형님. 형님 많이 힘드십니까? 조금. 그럼 다음 주부터 다른 형님을 모셔오겠습니다. 이계인 개인 택시에서 개인기로 어게인 어게인을 외계인에게 불러주는구만. 네 형님 잘하셨습니다. 이계인 개인 택시에서 개인기로 어게인 어게인을 외계인에게 불러주는구만. 형님 이제 그만하시죠. 이계인 개인 택시에서 개인기로 어게인. 신이 나서 그만. 네 형님. 우리 조직 중엔 가장 빠른 쌍. 형님. 고맙습니다 형님. 정말 빠른 쌍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 형님. 니들 내가 나와서 그런지 긴장하고 있는 것 같구나. 긴장 푸른 데는 소주가 최고지. 한잔하자. 감사합니다 형님. 야 김대! 야 방어 내고 해봐. 방어 내고. 방어 내고. 뭐 아니 제발. 술 깼습니다 형님. 죄송합니다 형님. 술 깨는 것도 정말 빠른 아이야 상민이. 네 형님. 야 김대희 나 오랜만에 나오는데 그러냐? 어 잘 지내? 아 잘 지내? 아 짜증이야 이거 뭐야 뭐야 이 새마. 술 깼습니다 형님. 죄송합니다 형님. 정말 빠른 아이야.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목이 타. 어디 시원한 냉커. 여기 있습니다 형님. 맛있게 쳐 드십시오 형님. 정말 빠른 아이들이야. 형님 잠시만요. 우리 조직 내에서 아직까지 형님을 인정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뭐야? 그 커피 안에 유해 물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누가 마셔볼 텐가? 그렇지. 우리 조직 중에 가장 잔인한 뭉치. 좋았어. 아니 뭉치 너 왜 그래? 도대체 그 커피 맛이야? 커피 맛이 무슨 맛이야? 그냥 커피가 이 맛이라면 이 커피는 이 맛이야. 원래 이런 코너인가? 네 형님. 이거 씁쓸하구만. 그런데 말이야 형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. 축하드립니다. 선물로 뭘 주면 좋을까? 여자들은 섬세한 남자를 좋아합니다. 아무래도 이 스타킹 같은 걸 주시는 게 어떤지. 그래서 제가 종류별로 몇 개 준비해봤습니다. 좋았어. 네 형님. 자 이 스타킹 어떻습니까? 전화기 줘봐봐. 아주 신기한 핸드폰이야. 네 잠시 후면은 용도를 알게 됩니다.
어 뭐야 무슨 일이야? 뭐야 자식아! 야 임마 거기서 걸리면 어떻게 임마! 뭐? 어떻게든 뒤집어 씌우란 말이야! 어? 어떻게든 끝까지 뒤집어 씌워! 뭐라고? 걸릴 것 같아? 그럼 임마 그물망을 쳐! 어떻게든 그물망을 쳐! 그리고 막 흔들란 말이야!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덮어 씌우란 말이야.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나하나 하나하나 끝까지 다 뒤집어 씌우란 말이야! 알았어 임마! 제대로 할 줄 알면 하나도 없어. 원래 이런 코너인가? 네 형님. 어, 이거 뭐 하나... 스파이더맨이 된 기분이야. 좀 풀어주지. 네. 형님, 그나저나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무슨 소식이야? 우리 조직 내 배신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니 뭐야? 우리 조직 중에 그러면 변절자가 있단 말이야? 그게 도대체 누구야? 아니 뭉치하고 쌍둥이 니들 지금 건방지게 내 앞에서 팔짱 끼고 뭐하는 짓들이야? 브라운 아이드 걸스 아브라카다브라예요. 원래 이런 코너인가? 네 형님. 이거 정말 씁쓸하구만.